4월 20 수요일 글로벌 통합 도회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 진행을 맡은 사회 샤론 로즈마스터 박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 탑 글로벌 수요일 통합 도회는 중과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 통역 6개국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역으로 소개해 줄 통역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미국 캐나다 토론토 탑 다니엘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대만 고지은 국장님 니하오. 니하오,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라니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태국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디카. 네. 반갑습니다. 몽골 파미로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원으로 시작합니다. 자, 큰 소리로 다 함께 사원을 지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제창 준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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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뜻을 서며 겸손히 생각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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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첫 번째로 결단 및 활동 스피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스피치는 3분 내로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초과하면 초과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어클랜드 탑 노경욱 센터장님을 모시고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열 총장님과 김민성 본부장님 탄하에서 뉴질랜드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클랜드 센터장 노경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뉴질랜드에서 본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이유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 건강기능식품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셔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같이 안 할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가게에는 이제 단골 손님들이 위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유대감이 이미 잘 형성되어 있어서 애터미 제품을 소개하고 또 애터미 사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많은 강의 영상들도 보고 사업 플랜들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목표를 좀 이렇게 명확히 만든 다음에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되게 불투명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애터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아 이 회사는 진짜 100년 회사다. 100년 이상 가는 사업이다라는 비전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같은 맥락으로 돈의 자유함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사명과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비전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직급에 대한 도전 계획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저는 이제 팀장 직급을 무조건 유지를 도전을 하고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까지는 국장, 그 2024년, 2025년은 본부장까지 도전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되게 이런 이제 꿈을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스템 속에서 또 시간 속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이 애터미 사업을 이제 하고 계시는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식구 여러분, 저처럼 명확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애터미를 사업을 진행하셔서 꼭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노경욱 센터장님 아주 젊은 리더시네요. 애터미에서 꼭 본인이 꿈을 이루시고 원하시는 목표 빨리 달성하도록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탑 이혜진 세일즈 마스터님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일정조로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 마스터 이혜진입니다. 강남타워센터 소속으로 백승옥 총장님, 한진 본부장님, 그리고 윤창석 최승호 팀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는 신더림에서 피부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애터미 부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영업을 하다가 윤 팀장님의 소개로 제품과 회사 마케팅의 비전을 세 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팀장님이 건강식품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터마신을 먹고 나니 이 손가락이 한 달 넘으니까 너무 부드럽고 좋아서 이제 확신을 가졌어요. 애터미 사업이 건강식품이 좋다. 한번 먹어보자. 이래서 먹고 나니 결과가 좋아서 여러모로 친구와 옆에 동생들 많이 소개해서 지금 많이 전달돼서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던 중 한 달, 두 달 해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제는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니까 저희 아직 배운 게 모자라서 저녁에 VD방을 하루에 한 서너 분 듣고 저 지식이 모자라서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혼자 찾아 듣고 하니까 확신을 가졌어요. 애터미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터미 하는 이유는 너무 마사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노동 속에서 제가 이제 힘든 거를 제껴놓고 CCTV 속에 마음에 들면 달달이 들어온 돈이 괜찮겠다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애터미 사업에서 큰 성과를 보려고 저희 열심히 하는 데서 6월 달에는 팀장으로 도전하고 11월 달에는 국정기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 이거는 꼭 할 수 있겠어요. 저희 뒤에는 열정적으로 도와주는 양 어깨에 날개가 있어요. 한쪽에는 우리 윤 팀장님, 한쪽에는 본부장님. 모르면 모른 대로 다 배워주고 알려주니까 날이 있잖아요. 힘이 생기니까 이 애터미에서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꼭 도전하겠습니다. 애터미 화이팅! 네. 마치겠습니다. 네네. 이혜진 사장님 사업 열정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애터미 사업에서 큰 성과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4월 2차에도 진짜 많은 승급자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승급 스피치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 역탑 정지원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네. 네, 저는 오리 역탑 노재영 본부장님 산하의 권국장님을 스폰서님으로 모시고 사업하고 있는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세일즈 마스터까지 달성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원래 그 프랑스로 유학을 갔었어요. 20대에. 그래서 거기서 유학을 마치고 사업을 하면서 18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귀국을 하면서 제 인생에 어떤 사람들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저한테는 디딤돌이 되는 암이라는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방암을 통해서 제가 항암을 하면서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에 관심을 받게 되고 또 그 암투병을 하면서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원래는 패션 쪽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투병이 끝나고 나서는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사업 쪽으로 일을 했었고 교육사업을 했던 이유는 제가 암 환자를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암 환자들이 겪는 고충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고충을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 뜻에서 치유와 그런 치료의 목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조업을 같이 했었고요. 또 저희 법인 산하에 요식업도 해봤어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끊임없는 노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누구한테 권유를 받았던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알아보고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글로벌 A사 그쪽 사업을 잠깐 진행을 했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 이게 글로벌 원마케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아이에게 그거를 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에게 그걸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게 글로벌 원마켓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사업을 한국에서 할 거면 한국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미국에서 할 거면 미국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애터미를 알려주신 권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애터미를 알아본 결과는 애터미는 진정한 글로벌 원마켓이 가능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고 또 다른 차이점은 가장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차이점이었는데 그 글로벌 A사 같은 경우는 나 하나 잘났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나만 성공하지 내가 내 파트너를 도와서 성공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 느꼈는데 애터미에서의 이 상한선 제도라는 게 이게 정말 내 파트너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성공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전 너무나 느꼈기 때문에 애터미를 접하고 이걸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제가 새로운 파트너들한테 리크루팅을 하면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글로벌 쪽에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이 글로벌 시장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지위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못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비전부터 확실히 보시라고. 애터미엘의 비전을 보신다고 하면 이거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정말 기회를 주는 선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전부터 확실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3월 1일 날 시작해서 3월에 세일즈마스터 도전했고요. 완성했고요. 지금 4월 후반기 세일즈마스터 유지 단계에 있습니다. 회장님한테 직접 받는 그 10억 지게차 받을 거고요. 여러분 다 함께 애터미의 비전을 확실히 보시고 이거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 주는 거니까 그런 확신 가지고 사업 도전하시면 정말 다 같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진짜 정 지원 실드 마스터님 얘기를 들으니 우리 진짜 전부 애터미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4월에도 저희 탑센터에 토토탑, 네, 반짝반짝 거리는 네, 스타 한 분이 탄생하셨죠? 네, 한경화 스타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뉴 스타 마스터 한경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의 중심이죠. 대단한 분당탑 산하 서초탑 소속이고요. 저희 스폰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요. 정말 승급을 하게 되면 스폰서님들에 대한 감사가 무한으로 솟아나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일이 제가 호명을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리더분들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재심 합력해주신 저희 드림팀 차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응원을 또 격려를 맞지 않고 해주신 우리 형제 라인 사장님들께도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리면요. 저는 예전에 광고회사에 근무했었고요. 그러다가 늦둥이를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고 9년 정도 아이만 키우고 살림만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금수저도 아니고 내가 뭐 건물주도 아니고 아이들은 어리고 돈을 좀 벌어야겠다 하고 있던 차에 저희 남편의 지인이신 저희 서초탑의 수장이시죠. 이준석 본부장님께서 저하고 만남을 가져주시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제품이 정말 너무나 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격으로 어떻게 절대
명품 절대 가격을 이룰 수 있었을까라는 거를 제가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화장품을 하실 때 쓰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만족스럽게 느껴졌고, 이런 제품이라면 주변에 얘기해도 전혀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시스템 속에서 배웠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사업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품은 어떤 점이 좋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신을 갖고 바로 결단하고 지금 3년 반 됐거든요. 그래서 스타마스터가 됐습니다. 아,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4, 50대 정도의 아이들이 좀 커가고 있고 노후가 준비 안 된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좀 전해보세요. 그러면 확률이 좀 높으실 거예요. 저는 주변에 돈을 좀 벌고 싶고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왔어요. 결단하고 시작한 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똑같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은 제품 사용하고 또 애터미 시스템을 알리고 당신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정말 애만 키우던 여자가 뭘 알겠어요. 9년이라는 삶을 집안에서만 그러고 있었는데 이 바깥 세상에 나와보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애터미 시스템에서 전부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석세스 세미나를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제 모습을 보며 저희 팀원분들께서 저를 따라와 주셨고 또 저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또 스폰서님들이 하라는 대로 저는 정말 저희 스폰서님들이 뭘 하라고 하면 노우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간 길을 제가 따라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저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배우는 자세를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들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힘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오죠. 근데 그때 힘들어 힘들어 하지 마시고 힘을 다시 한번 쭉 들어 올리세요. 그래서 장착을 다시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2023년 3월에 로얄 마스터, 2024년 3월에 크라운 마스터, 2025년 3월에 임페리얼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재심 합력으로 승급에 달성하신 한경화 스타 마스터님 축하 박수 올려드리고요. 꼭 원하는 임페리얼 빠른 시일 내에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최동인 다이아마스터님을 모시고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인 다이아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에서 애터미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최동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보험을 한 18년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애터미를 한 지는 한 3년 좀 못 됐습니다. 3년 정도 거짐 되고요. 지금 애터미를 부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쉬울까요? 기존의 걸 복사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 복사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피는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터미 선장 박한길 회장님이 10여 년 전에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네트워크 애터미를 하셨고 저는 급에 승선을 하고 맡은 바 제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쉬운 길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애터미는 그 증거로 수많은 성공자를 배출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자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물론 저도 포함되고요. 저는 회사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믿음, 파트너와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검증된 성공의 법칙대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이고요. 우리는 애터미라는 열차의 성공의 플랫폼에 올라탔고 내가 그 열차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성공의 종착지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법, 골프 잘 치는 법, 애터미로 성공하는 법, 그것은 성공자들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애터미 시스템 속에서. 저는 지난주 4월 석세스 아카데미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승급식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 감동 자체였습니다. 박한기 회장님은 도전이라는 것은 100% 가능한 것을 하는 게 아니다.
어두운 동굴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절망과 두려움에서 그 순간에 한 줄기 1% 힘, 그 빛이 보인다면 그 빛을 보고서 어두운 동굴을 나와야 하지 않겠나. 빛은 곧 가능성입니다. 우리에겐 성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고 50% 70%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그 1%만 보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흔히들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하죠. 저는 그 말의 씨가 1% 한 줄기 희망이라고 희망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된다 된다고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팀장 도전을 하였고 파트너와 함께 그 스폰서이신 장인환 총장님 인도로 그 모든 것을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학습하고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그대로 복제할 것입니다. 그게 성공의 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 씨앗을 잘 심는 하루가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도우시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국장 도전하고 내년에 그 본부장 도전을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갈 거고요. 우리 장인환 총장님과 같이 에스컬레이터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성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성공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정적인 스피치 진짜 감사합니다.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설 그것을 축하하면서 굉장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애터미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 네, 제품이 무조건 떠날 수가 없죠. 네, 이번에도 새로 출시하는 앱솔루트 스노우. 네, 여러분 모두 다 기대하고 계시죠? 어떤 제품인지 김정미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 다 같이 제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백년기업 애터미를 만나서 애터미처럼 멋진 백조가 되고 싶은 애터미스완 김정미 PPO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요, 저희 그 라인에서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제품을 너무너무너무 많이 사랑해가지고요. 신상품이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사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신상녀라고 저희 사장님들이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자, 아직 출시가 되기 전인 신상품인데요. 제가 저희 스폰서님 목을 막 졸라가지고 한 번만 써보게 해달라고 막 쫄쫄쫄 따라다녀서 스노우를 한번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3일에서 4일 정도 스노우를 체험을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대박이고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알짜배기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 사용 후기를 정말 생생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훈엔 허미애 국장님, 그리고 저희 예쁜 영리더 이소민 팀장님과 함께 죽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방송 작가 일이랑 출판 강사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네트워크 사업은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왕생 초짜인데요. 할 수 있는 건 제품을 열심히 쓰면서 제품을 알리는 거라서 지금도 사실 저는 제품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상품을 나올 때마다 이제 써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는 정말 애터미가 원료 그리고 좋은 품질들을 아끼지 않고 쓰고 있다라는 거, 원료의 비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저는 쓰면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이제 앱솔루트를 쓰면서 피부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전에는 사실 피부가 좀 칙칙했어요. 그런데 앱솔루트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나가면 친구들이 야, 너 얼굴 좋아졌다? 뭐 했어? 어디 갔다 왔어? 되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앱솔루트에 대한 자부심이 사실 남달라서 화장품을 다른 걸로는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스노우를 쓰고는 안 되겠다. 이제 스노우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스노우가 굉장히 좋고요. 여름철이 되면 다가온 이렇게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모든 여성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까맣게 태울 것인가? 하얗게 빛나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것인가? 그런데 이번 여름 저는 하얗게 빛나는 건강한 피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스노우가 저를 지켜줄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아이들이라서 쓰는 방법만 제가 잠깐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화면 잠깐 공유하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애터미 앱솔루트 스노우. 자, 내일이면 사실 이 아이가 출시가 돼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데 총 7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굿모닝 애터미랑 석세스 세미나를 통해서 상품 소개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 모습은 낯설지 않으실 건데 실물을 아직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 이제 로얄이신 분들, 리더스이신 분들 아니면은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지금 사업하시는 뭐 우리 뭐 팀장님들이나 저처럼 실전에서 뛰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님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딱 받아봤더니 이렇게 7개가 한 패키지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안에 내용물을 딱 열어봤더니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케이스에 7개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딱 이게 제품을 받고는 이거 앱솔루트인데 싶어서 뭐부터 했냐면요, 앱솔루트랑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기존에 있는 앱솔루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던 아이들 요 아이 중에서 특히 이제 토너가 1번 구성이거든요. 맨 처음 쓰는 게 토너예요. 차이가 뭐냐면 지금 제가 똑같이 놔뒀는데 기존의 앱솔루트는 금색으로 되어 있고 무광이에요. 그런데 이 스노우는 하얀색으로 은색으로 실버톤으로 되어 있고요. 광택이 나요. 그래서 화장대에 올려놓으셔도요. 두 개를 헷갈릴 필요는 없겠다. 너무너무 차이가 명확하고 첫 번째는 앱솔루트 기존 토너 같은 경우는요. 우육빛깔 나죠. 살짝. 그래서 딥하고 영양감이 있는 느낌이라면 스노우는 물처럼 나와요. 그냥 정제된 물처럼 나오는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좋은 꽃향기가 살짝 나면서 하루 종일 은은하게 기분 좋게 감싸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 크림이 데이크림과 나이트크림으로 나눠져 있는데 케이스에 이렇게 정말 친절하시게도 햇볕 모양이랑 달 모양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딱 케이스를 여는 순간 닮았다 라고 생각해서 찾아낸 게 앱솔루트 기존에 있는 아이크림과 지금 나이트크림이 사이즈가 같아요. 밤크림은 아이크림이랑 사이즈가 같고요. 그리고 데이크림 같은 경우는 너리싱 크림, 영양 크림이랑 같아서 제가 내용물을 딱 열어봤거든요. 안에 봤더니 내용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뚜껑을 열어서 보여드려요. 이게 아이크림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말했던 나이트크림. 색깔은 차이 나는데 질감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영양크림, 그리고 이게 데이크림인데 아쿠아 수분크림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발림성이 좋고요. 제가 잠깐 이제 발라봤거든요. 팔뚝에다 발라봤는데 지금 바르는 거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요. 그리고 하나도 남는 게 없고 바르고 나면 바로 스며들어서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져요. 그래서 요 크림들은 기존에 있는 아이크림이나 영양크림이랑은 내용물 자체도 굉장히 다르지만 발렸을 때 느낌이나 향이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노우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 아이크림, 영양크림을 나이트, 데이로 바꾼 것처럼 토너 다음에 뭘 쓰냐면 세럼을 쓰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세럼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일단 기존에 쓰시는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세럼이 굉장히 끈끈하고요.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스노우 같은 경우는 세럼이 물 같아요. 물처럼 이렇게 굉장히 제형이 묽게 되어 있는데 발랐을 때 앱솔루트 세럼 같은 경우는 영양감이 느껴지면 얘 같은 경우는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영양감이 많이 있는 세럼은 아니지만 쓰고 났을 때 피부가 환해지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더 해서 피부를 톤업 시켜주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선크림이 저는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선크림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저희 선크림 보시면 8,000원짜리 선크림 있죠. 요 선크림이 60g이에요. 그리고 앱솔루트 스노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선크림이 50g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에센스 선, 앱솔루트 에센스 선이 40g이라서 밀수가 각각 다 달라요. 세 개가 다른데 느낌은 사실 이 스노우가 굉장히 용량이 많은 느낌이 들고
발랐을 때 일단 느낌이 어떠냐면, 제가 원래는 앱솔루트 선크림만 쓰거든요. 얘는 바르고 나면 가끔 눈이 따갑다고 하거나 에센스 같은 제형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짜서 보여드리면 보이시죠? 하얀색으로 선크림이 나오는데 발랐을 때 느낌은 앱솔루트 에센스 선이랑 같아요. 그런데 바르고 나서 톤업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저희 국장님 손등에다 테스터를 해드렸는데 보시면 완전 두 개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바르신 분들은 톤업 기능을 바로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뭐 한 3일 정도 쓰는 동안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지금 벌써 주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톤업 기능이 있는 이 선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혹 걱정을 하시는 게, 기존처럼 기존의 8,000원짜리 선크림처럼 매트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굉장히 발림성이 좋습니다. 매트하지 않고 부드럽게 발리고요. 그럼 기존의 에센스 선처럼 흘러내리거나 이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힘든 상황이, 눈가나 이런 게 힘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이 선크림의 특징이 뭐냐면 발릴 때 부드럽게 발리는데 바르고 나면 없어져요. 백탁 현상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반짝반짝하게 톤업이 돼서 선크림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 중에 하나죠. 저희가 이제까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형태의 다크스팟이 있는데 스팟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얘는 얼굴 전체에 도포하시는 건 아니시고 보시면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김정일 강사님. 아, 네. 네, 마이크 꺼져 있었어요. 아,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이 다크스팟 같은 경우는 뒤에 누르는 곳이 있어요. 누르고 나면 볼 위쪽으로 한 두 방울 정도의 이 제품이 나오는데, 제품을 바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스팟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되는 부위에 바르고 나면 남는 분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필요한 부분에 도포를 하시면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쓰면 없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두 방울로 얼굴 전체 관리가 가능하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많이 쓰는 제품이 아니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앱솔루트 스노우 쓰시면서 쭉 같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청량감을 한번 느껴보시면 안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노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희 사장님들 말고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보였을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선크림이랑 얘는 자기 10개씩 사겠다고 이미 주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추천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앱솔루트 라인에 있는 기존 라인과 스노우에 새로 출시되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한 가지 마스크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실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앱솔루트 스노우가 내일 출시됩니다. 4월 21일 20시에 7종이 출시가 되는데, PV 플러스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7종 전부 다 해서 16만 8천 원이고요. PV를 10만 PV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패키지 너무 좋다. 얘는 꼭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제품 전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게 7종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빼서 상품을 사실 수 있게 선크림이나 마스크팩을 빼도 됩니다라는 이런 프로모션이 있길래, 저는 솔직히 마스크팩은 실물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영상 준비한 거 외에 제가 일부러 옆에다 지금 제품을 이렇게 DP하고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마스크팩입니다. 근데 지금 뜯어보시면 기존에 이제 형태는 기존의 데일리 마스크랑 비슷한데 이게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뜯을 때 질감이 굉장히 좋고요. 뜯고 나시면 이렇게 안에 기존 데일리 마스크처럼 망사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뒤에 그물망이 있어서 그물망은 이렇게 떼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시면 어떠냐면, 제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형이 완전 달라요. 이게 시트지가 너무나 고급스럽고 얼굴에 붙였을 때 밀착력이 너무 우수해서, 제가 이렇게 딱 붙여보면요, 이렇게 바로 붙어요. 좀 웃기긴 하지만 제가 붙여봤습니다. 향,
그리고 발림성, 여기 밀착감 이런 게 너무 좋고 이렇게 보시면 텐션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쫀쫀해요. 절대 찢어지지 않는 텐션 소재로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소재.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소재 너무 좋아하는데 아모레나 설화수나 고가 화장품 라인에서 쓰는 이런 시트지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 써도 괜찮을 정도로 시트지 너무 괜찮고 이 아이와 같이 가는 아이가 꼭 있어요. 이 아이랑 물을 써주면 좋냐면 저희 앱솔루트 스킨 부스터 있죠. 이 아이랑 얘를 같이 쓰고 나면 정말 이거는 제가 쓰고 난 후기인데 다음날 얼굴이 정말 화사하게 맑아지시는 걸 그 자리에서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스노우를 잘 전달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스크팩 있죠? 요거 제가 왜 이거 일부러 실물 보여드리냐면 절대 세트 구성에서 빼지 마세요. 아무리 뭐 풀세트에서 요거랑 선크림 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이거는 7종 풀세트를 다 구매하셔서 제대로 전달하시고 반드시 스킨부스터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사장님들 사업에도 날개를 달겠지만 제품을 전달받는 분한테 굉장히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정말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고 톤업이 되는 걸 느끼는 순간 그분이 좋은 사업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멋진 부업자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사업에 날개를 다는 아름다운 애터미 앱솔루트 스노우를 내일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품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미 강사님 진짜 신창녀답게 유쾌하게 아주 우리 제품 강의를 했는데요. 아마 우리 많은 사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품 강의를 해주신 김정미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리더원 메시지 시간인데요. 자, 요즘 진짜 탑센터에 경사가 났죠? 네, 탑센터의 자랑이고 2022년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분, 네, 30대 리더, 30대 중국 글로벌 성공자. 자, 예란 총장님을 모시고 리더 메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란 네. 총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승급한 뉴로얄 마스터 장예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경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로얄 마스터로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첫 사회 이제 모신 우리 사회자 박문성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또 스텝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홍일표 사장님도요. 정말 수고스러워요. 항상 센터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스피치 하신 분들도요. 너무 스피치 멋지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또 아주 감회가 새로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형제 라인께서 김정미 강사님께서 또 이렇게 제품 강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서 글로벌 수요 통합 조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 탑에만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에 우리 스피치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서로 다른 라인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애터미 이번에 도전을 하면서 도전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사실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 3월에 로얄 마스터로 이제 도전을 하겠다고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도전하는 그 느낌이 뭘까? 제가 도전 전, 그리고 도전 중, 도전 후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도전 전에는 이 딱 목표가 딱 세워진 이제 3월 1차에 도전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을 때 사실은 전체 조직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결심을 하고 무조건 도전하겠다고 결단을 하니까요. 진짜 힘이 어디서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는 곳에는 무조건 찾아가서 그 행운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스피치 하시는 분 중에 우리는 아쉬운 소리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너무 맞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직급을 도전할 때 장예란 뉴 로얄 마스터
그 다음 그 하위로 스타 마스터가 계셔야 되고 또 국장들이 계셔야 되고 팀장들이 계셔야 되고 그 또 많은 세일즈 마스터님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님 세일즈 좀 도전해 주세요. 이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분 한 분을 끌어당겨서 우리 애토미의 성공자의 이 대열에 끼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더 당당해지고요. 그분 앞에서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절대적으로 세일즈 마스터는 어려워서 못할 정도로 정말 회피할 정도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네, 당연히 정말 습관화가 되고 정말 훈련이 돼서 정말 세일즈 마스터를 내가 잘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복제를 하시는 것은 솔직히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가 판매사 도전을 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그 하는 방법까지 다 전수를 하면서 또 우리 팀장님들은 거기에 협력을 해가지고 도전 중에는요 같이 뛰어다니면서 심지어 어떤 팀장님은 도전 중에 하루에 4시간, 3시간, 5시간 이렇게밖에 주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결단이 정말 중요하고 해야겠다는 그 결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날뛰고 다녔습니다. 예, 그렇게 한 결과 도전 중에 사실은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네, 자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요 땅 시작해서 한다고 해도요, 도전 중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3월 1일 딱 도전을 시작했는데 중요한 리더, 본부장님, 국장님들이요 오미크론에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3월 1일부터 벌써 이러한 이제 탁탁 막히는 일들이 생겼지만 그 누구 한 분도요 하지 맙시다.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하지 맙시다.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중간쯤 갔을 때 또 아시다시피 울진에서도 이렇게 산불이 일어났는데 거기서도 본부장님이 나오셔야 되고 국장들도 이제 배출하셔야 되는데 산불이 일어난 상황에서도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네, 정말 중간에 일들이 참 많았지만 리더들이 손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도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일까? 바로 리더분들입니다. 중심을 딱 잡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격려하고 끊임없는 정말 그 후원을요. 정말 같이 나가서 현장을 뛰면서 같이 진행을 한다면요. 저는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도전을 절대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텀이라는 사업은 정말 우리가 평소에 도전하지 않았을 때는 조직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조직을 다지고 연마해서 결국 도전해서 그 결과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라인 점검을 하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리더 입장에서는요. 어떤 때는 정말 내 조직의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정말 잘 되고 있고 또 어느 부분 어떤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도전을 하면서 이것을 점검을 하면서 아 여기에 내가 후원을 더 가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평형을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라인 점검 제대로 했고요. 아 어디가 부족한지 알게 됐습니다. 네, 도전 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희는 절대 도전 15일 동안 도전 땡 끝나면 아싸 우리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예, 손 놓으면 이 도전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의 15일, 그 뒤로의 30일, 그 뒤로의 40일이 너무나 시너지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승급하시고 핀을 달고 직급을 달고 하니까요. 더 자신감이 생겨서 정말 더 열심히 뛰시면서요, 이는 확충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소비자들, 더 많은 직급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략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팀장 단위로 그 조직에 평균적으로 2명에서 3명 정도의 신규 사업자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아주 큰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의 상위 직급자들이 도전 계획을 잡지 않는다. 네, 그러면 내가 잡으세요. 네, 내가 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요청을 하세요. 나는 도전하겠습니다. 나는 언제, 몇 월, 몇 차에 나는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과감히 선언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올 한 해가요. 장애란의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들 전체의 기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승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축하해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시고 정말 더 노력해서 성공자의 그 자리에 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승급 스피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늦게 이제 본사에 드려가지고 안 올라온 사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장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혜란 총장 그렇게 어려웠어요. 예전에 그런 생활을 살았어요 하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으신데 저는 솔직히요. 그때 당시는 제가 그렇게 막 가난한 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했을 때 아기 데리고 찍은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제 뒤에 찍은 겁니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스피치 중에, 지하방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지하방을 제가 사진을 예전에는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네, 이게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여기가 네네. 바로, 반전세로 들어갔던 그 지하방입니다. 여기 2층, 3층이 아니고요. 여기 제일 아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올라가는 계단 위가 아닙니다. 요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아래로 내려가서 첫 집이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조그만 창문들이 있겠죠? 예, 여기서, 살았고요. 여기서, 그 계보도를 그려서 문에 딱 붙여놓고 예, 밥 먹을 때도 바라보고 자면서도 바라보면서 정말 그것을요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전공 시나리오도 인생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그 계보도가 정말 희망이었어요. 예, 그 계보도가 무조건 클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정말 생생하게 꿈꾸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마 생생하게 꿈꾸는 그 부분이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애라는 그렇게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루어냈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생생하게 꿈꾸십시오.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소식을 또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중국, 비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중국의 지금 사이트가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중국 사이트가요 새로 시작을 해서 중국 아이고 2.0 2.0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있는 지금 QR 코드가 이 QR 코드가 검색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정말 많이 세련되셨고요. 중국 분들이 이제 좋아할 만큼 그러한 수준으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충 보게 되면요, 우리 시너지 앰플 그리고 해모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해외 직구로 해서 한 박스만 주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네 세트 그러니까 네 개를 네 박스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점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에 애터미 중국이 들어갔을 때요. 사이트도 너무 정말 후졌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애터미가 이렇게 기술력이 없나 그렇게 막 비난과 비평을 진짜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지금 딱 2년 되는 이 시기죠. 예, 다 업그레이드가 됐고 지금 중국 사업자분들이 정말 만족할 만큼 그러한 업그레이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회원 가입이 간소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신분증 앞뒷면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주소 또 입력하는데 우리 또 뭐 한국 분들이 막 이렇게 한자도 잘 모르시는데 그거 가서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지금 세 장으로요.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핸드폰 본인 인증이에요. 한국보다 어떤 데는 예, 더 간편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핸드폰 본인 인증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번호만 쓰면 되고, 그리고 아이디를 닉네임을 입력하시면 되고, 닉네임은 우리 한국에서 개보도에 나오는 닉네임이죠. 예, 이거는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예, 한번 입력하면 그대로입니다. 변경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 써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일단 신분증 사진이 없다는 자체가요, 회원 가입할 때 많은 중국 분들이 이제 선뜻 할 수 있을 정도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우리 회원 번호, 그러니까 후원인 번호를 입력하시고 하면 끝이에요. 요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소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회원 가입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애터미 중국에서도요. 많은 컨텐츠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위챗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위챗의 모멘트를 어떻게 운영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위챗 모멘트에 와서 애터미를 알아보고 애터미를 그 제품을 쓰게끔 하는지, 아니면 나를 또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트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애터미 본사에서 이러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요, 틱톡이에요. 틱톡에서 애터미 제품을 정말 본사에서 직접 나서서 제품 소개를 하고 예,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런 틱톡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측에 있는 그 부분은 뭐냐면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것을요 다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내용 우리가 캡처해서 뭐 좋은 내용들을요, 여기에서, 본사에서 운영한 거예요. 여기서 다 들어볼 수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클릭만 하면요,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여기 클릭을 하시면 회장님의 모든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마련해 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2년이라는 시간 중국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주저주저하고 와, 중국 시장을 들어갈까 말까, 지금 시기가 됐나 안 됐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는 우유부단하지 마시고 중국 시장을 과감하게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 알고, 중국의 소비자들은 어떠한 심리 있고,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을 또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성공의 강의를 또 들으려면 시스템을 떠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분당탑에서도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에 시스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이 시스템 강의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참여를 해야만 관심이 가고요. 관심이 가면은 중국 시장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알아듣지 못하더라도요, 수요일과 토요일에 분당탑 시스템에 참여를 하셔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고 같이 협력을 해서 중국 시장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네, 공유 중지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파트너사님들이 같이 협력하고 스폰서님과 같이 협력해서 애터미 분당탑 성공의 그 자리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 사업의 꽃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나의 목표를 위하여 도전하다 보면 당신은 언젠가는 성공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장혜란 총장님이 진솔한 리더 메시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